안녕하세요. 이효령의 토크에세이 빵만으로 살수 없다의 송세희 기자입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봄인데도 초여름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이상기후를 보이는 것은 바로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인데요. 인간이 만든 문명이 결국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문명 이전의 시대인 수렵 채집 사회 속에서의 인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령의 토크에세이 시작합니다. 특유의 말솜씨와 논리로 세상사를 능수능란하게 풀어내는 최고의 지성인 이여령. 무신론자로 반평생 살아왔던 그가 일생 최대의 절망을 겪으면서 최고의 지성 하나님을 만났다.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난 그가 겸허한 수세자로서 말씀과 세상을 성서학적 문화 코드로 풀어내고자 한다. 이여령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보자. 고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모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인간이 늘 근심하는 거, 제일 많이 근심하는 거, 예. 뭐겠어요? 먹고, 자고, 마시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의식주잖아요. 네.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예. 그리고 잠자는 그 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된다. 네. 배부른 건 먹는 거, 네. 등 따순 거는 입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매슬로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네. 인간의 욕망을 피라미드로 네. 비교해본 거예요. 그 피라미드 저변이 제일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인, 하나의 예. 퍼센테이지를 내면 예. 제일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뭘 가지고 제일 걱정하느냐 하면은 피시올로지컬 니즈라고 했어요. 생리학적, 생리적 욕구. 즉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이 세 가지는 아주 인간의 기본 생활이잖아요. 의식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가 그걸 예외 없이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지체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이 세 가지 피라미드 단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고상한 말하면 넌 바람만 먹고 사냐?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슬 먹고 바람만 먹고서도 살 수 있는 건 뭐라고 해요? 옛날 신선이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인 이상, 피를 갖고 육체를 가진 인간인 이상은 이 세 가지 의식주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인생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외 없이, 문화와 관계 없이, 예. 동서할 것 없이,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거의 90% 인간이 세상을 사는데 뭘 가지고 걱정하냐면 먹는 거, 입는 건데 짐승보다 나을 게 뭐 있느냐.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어느 면에서는 짐승보다는 못하다. 못하죠. 북극 곰 같은 거 보세요. 그 추운데 무슨 난로, 뭐 요즘 같은 뭐 우리 뭐 무슨 스팀 떼고 살아요? 기가 막힌 옷을 입었잖아요. 털옷을. 털옷. 그리고 사람들, 뭐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겨울에 밍크. 밍크. 그거 밍크가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예. 그 파티에 막 요즘에는 그 로스앤젤레스 같은데 사실 더워가지고 네. 밍크 코트 한국 분들이 이제 그걸로 이제 돈도 좀 계시고 한 분들이 이제 밍크 코트 장만해가지고 있었는데 하와이에 이민 같은 거 또는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이민 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더우니까 입을 수도 없고. 더운 여름에도 그냥 밍크 코트 입고서 파티 나가는 이제 그런 농담도 있지만은 예.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이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들이 그 짐승 가지고 그 뚫는 걸 보면 그냥 야, 저 여자 대단하다. 밍크 코트 하나 탁 하면 네. 그냥 대단한 부자다 이렇게 보고 여성들은 선망의적으로 바라다보고 출세하고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 밍크 코트 아니야. 네. 되게 부부싸움할 때 뭐라 그래?
당신 민크 코트 입고 다니는 사람 못 봤어? 막 이러잖아요. 나 해준 게 뭐 있어?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짐승이 짐승 옷이야. 그러고 보면 인간이 그만도 못하구나. 그래서 유명한 그 이 생물학자가 네. 하나 있어요. 생태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함동물. 결함동물? 동물 중에서 결함이 제일 많다 이거야. 아,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게 제일 많다. 예. 뭐 사자 같은 그런 발톱 막 뭐 이 뭐 무슨 빠른 타조의 뭐 그 빠른 걸음 네. 이런 거 다 인간은 가지고 있잖아요. 공작새 같이 그렇죠. 화려한 옷. 그래서 결함동물이기 때문에 이 결함을 메꾸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문화죠. 문화. 문화의 반대말이 뭐였어요? 문화의 반대물이 뭐냐 하고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우선 문화와 반대되는 게 자연이에요. 자연. 문화인의 반대말? 자연. 야만인. 야만인.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과 반대되는. 자연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문화가 없이 못 살아가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문화 없이도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인간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문화라는 걸 만들고 네. 옷과 먹을 것을 장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걸 벌써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성서에 보면은 네. 마태복음 6장. 제일 유명한 구절. 이거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네. 이 구절을 모르는 거 없어요. 한번 해봐요. 하늘을 나는 새. 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하늘 보고 그 다음에 뭘 봐요? 땅을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수사학자예요. 하늘, 땅. 이게 수직으로 다 나온 거예요. 하늘, 땅, 천지. 그러니까 하늘을 대표하는 것이 새, 땅을 대표하는 것이 아름다운 백합화. 자연스럽게 날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이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허공을 날려가면서 공중을 날려가면서 열매도 따먹고 날려는 뭐 공중도 따먹고 근데 새 보면은 사실상 굶주리지 않는 그렇게 뭘 먹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갖고 주시잖아요 먹을 걸. 근데 재미난 거는 네. 새가 살찌면 어떻게 될까? 못 날려. 아, 못 날라요? 닭 봐요. 닭. 또 키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예. 옛날에 그저 뒤꿈은 거 잘 없네. 그 구두 닦는 약에 키위라고 하는 건데 키위. 꼭 메추리처럼 생긴 게 돼요. 이게 그 뉴질랜드에 네. 있는 키위라는 새인데 이거는 날개가 퇴화돼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만 쪼아먹다가 살이 쪄가지고 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새는 아주 귀족이에요. 고단백질 아니면 먹질 않아. 그렇죠. 사람들이 먹는 단백질, 식물 단백질 가지고 날질 못해요. 날르기 위해서는 체중이 가벼워야 되고 네. 또 뭐가 없어야 돼요? 뱃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이 있으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들은 배설해서 항상 장이나 뱃속에 무거운 걸 안 들고 다녀요. 그렇구나. 그야말로 청렴 결백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새들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살쪄도 안 되고 또 보통 단백질도 아니고 고단백질을 먹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누가 설계를 했냐? 부실론자들은 그냥 뭐 제절로 됐다고 그래. 그럼 제절로 쳤다고 그래. 그럼 우연이라도 우연히 설계한 거잖아. 네. 그 설계가 얼마나 잘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죄를 져서 원죄를 져가지고 설계는 잘 됐는데 이게 불량품이 된 거잖아요. 결함이 많고. 결함이 많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게 충족돼. 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좋아.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에덴 동산이야. 뭐 낙원이라니까 뭐 꽃을 그려놓고 뭐 요란하게 뭐 그 저 금강산 같은 막 이런 거 그려놓고 관광지 그려놓지만은 네. 에덴 동산은 그렇게 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 자족, 불편함이 없는 거, 구할 것이 없는 거. 있는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세계. 네. 인간들 딱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산 적이 있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한번 머리로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을 우리가 진짜 경험했어. 네. 딱 한번. 약 1년은 좀 못 되지만 어머니의 태내에서 아기 집에서 그렇죠. 어린 애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했어요. 그 안에서 완전히 어머니의 태내 속에서 쾌적하고 1년 동안이요. 편한 데서 네. 1년 동안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어머니의 그 태내에서 자궁 안에서 보호받고 잤잖아요. 옷 입은 어린애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다시 현대말로 오늘에 번역하면 뭐 그럴 거 없어요. 너희들이 어머니의 태내에 있었을 때 생각을 해봐라. 그땐 모든 것이 어머니의 맷박 그쵸. 소리, 그 음악이야. 음악. 예, 그래서 놀라운 거는 아기를 이렇게 안을 때 이렇게 안는 사람 없어. 그쵸. 오른쪽 가슴에다 애 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들 왼쪽에. 대개 90% 가까운 거. 심장 있는 쪽. 왜? 심장의 고동 소리를 애가 들어야 태내에 있었던 그때 어머니의 숨쉬는 심장 소리. 쿵쿵쿵 하는 소리가 어린아이에게 대해서는 아주 평화로운 잠이요, 생명이요, 기쁨의 노래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어린아이들한테 심장 고동 소리를 한쪽에 주기적으로 리듬을 쫙 울려주고 한쪽은 전혀 안 울려주면 얘들은 잘 자는데 이쪽에다가 막 트집을 잡는 거예요. 거꾸로 이쪽이 들려주고 이쪽을 안 들려주면 또 이쪽은 편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편안했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들에 핀 백합화, 이 하늘에 하늘을 나는 새, 공중에 나는 새, 그러한 자연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을 우리는 약 1년 가까이 경험하고 이 세상에 나온 거죠. 맞습니다. 나오는 순간. 깔깔거리고 깔깔거리고 막 기뻐서 막 할렐루야 하고 타고 봤어요? 아니요. 울면서 나오죠. 전부 그냥 화난 듯이 막 하트 쓰듯이 막 울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호흡하는 건데 우리가 보기로는 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래 하는 소리 들어. 나 싫어. 막 여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 걱정이 태어나는 순간 시작되죠. 뭘 찾고 뭘 찾죠? 곧 기저귀를 찾게 되는 예. 거죠. 강보에 쌀잖아. 아이고. 마지막 죽을 때 다시 수위에 쌓여서.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통 있는 그 슬픔과 어려움과 그 온갖 고생은 뭐에서 뭐에까지? 강보에서 수위까지. 한 조각의 천이 인생의 시작이요 끝이다. 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게 기가 막힌데 네. 어머니의 그 자궁을 우음이라고 해요. 무덤을 뭐라고 하냐? 투움이라고. 투움. 네. 운이 잘 맞죠? 네. 투움. W를 T자로만 옮기면 투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 모태와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에 그 사이에서 약간 사는 건데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허연한 떨면서 사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죠. 그런데 우리가 봐도 불쌍한데 하나님이 보면 예수님이 뭐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너무 딱하니까 뭘 먹을까? 네. 뭘 입을까? 이걸 가지고 싸우고 아우성치고 오늘날 이념 투쟁하는 게 뭐예요? 그 마크스 같은 사람. 전부 물질적 조건. 피시올로지칼리 박스 유물론이라는 게 예, 그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가지고 투쟁하고 막 이거 투쟁하고 마지막에는 그런 투쟁 없는 사회 갔나 막 혁명하고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무슨 뭐 영혼의 문제 뭐 다루는 거 봤어요? 유물론자들이? 아니에요. 의식이 족하면 그것이 그 사회가 가장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유물론이잖아요. 예.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건 철학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지금 고상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그 물질적인 게 해결 안 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기본적인 그거 다 해결되면은 그냥 뭐 풀풀 자고 싸움하지도 없고 낙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인데 그쵸. 인간이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조금 위단계 보면은 이 저 말이 생기면 경마제 피고 싶다. 경마라는 거는 이렇게 그 말 고삐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을 경마라거든요. 아. 경마제 피고 싶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생겨도 참 좋겠는데 말을 딱 타보니까 지가 타고 싶지 않고 누가 끌고 다니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또 달라지네요. 승마 선수 소리 보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말 타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서 이제 경마 끌린다. 이게 혹시 우리 유목민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사실은 수렵 채집 시대 때 사람이라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게 산 사람들. 나물 캐먹었잖아. 나물 어디서 생긴 거예요? 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자연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무리 가난해도 봄에 바구니 하나만 갖고 가면은 시장 안 가고 봄나물 떠들썩한 시장 안 가고 이게 바구니 들고 작은 들판에 가면은 먹을 게 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나물 문화가 바로 길쌈을 하지 않고서도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사는 꽃. 또 무엇을 먹을까 막 이렇게 노려 밭을 갈지 않더라도 하늘을 날면서 아름답게 나는 새들. 네. 그 두 가지를 보라고 말씀하신 거는 즉 에덴 동산의 뜻 너희들이 죄 나를 믿으면 다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너희들을 보살펴 주는데 믿지 못하고 그냥 지가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나 이러지 않느냐.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린애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애가 한 대여섯 살 됐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먹을 거 주실까? 아버지가 돈벌이를 해오실까? 고민 안 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맥주 깡통도 짓고 막 이러고 다니면 집 나간 가출된 어린아이들 길거리에서 헤매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 네. 볼 때 어때요? 측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믿으면 최소한도 어른이 되면 몰라도 예. 부모가 계신 아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뱃속에서 나랄 것도 없고. 맞습니다. 그러면 꼭 우린 뭐 같으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애는 부모를 안 믿고 부모가 없는 쟤 혼자 살려고 그 아무 힘도 나 아이가 나가가지고 앵벌이하고 그런 존재와 똑같아진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메슬로가 얘기하는 1단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역사, 전쟁, 기아, 공포에서 된 걸 보면은 너무도 인간이 원죄라고 하는 거, 죄 지은 자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 나 죄 지은 거 없습니다. 뭐 어, 나는 전과도 없고 말이야. 나는 예수도 안 믿어도 돼요. 난 뭐 죄 안 졌는데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나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자연으로부터 벗어난 문명, 문화 그 자체가 죄잖아요. 네. 그 자체가. 그렇게 보면 인간만이 대자연에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나갔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날 온난화 현상이 벌어지고 갑작스레 그냥 막 삼각파도가 그냥 사람을 맺혀지고 예. 이런 이상 이 맞으면 기온이 생겨나는 거. 요즘 보면 2월달, 3월달, 4월달이면 제일 먼저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철쭉붙이 피고 목련이 피고 꽃이 피는 순서가 있는데 갑작스레 겨울에서 여름이 되니까 그냥 2월달 피는 거, 3월달 피는 거, 4월달 피는 게 그냥 순서도 없이 그냥 한꺼번에 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없어. 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해서 독자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혼자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혼자서 노력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문명을 만들고 거기에 오만 것 다 막 석유해가지고 적어도 석유나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땅 속에다 왜 묻어뒀겠어요? 위험하다, 안 먹습니다, 불장난하지만 그거 캐면 안 된다 그래서 넣은 건데 억지로 뽑아서 그것을 뽑았을 때는 그게 괜찮겠어요? 왜? 역사적으로 보면 수렵 채집 시대에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새 네. 땅의 백합화처럼 산 때가 있었어요. 수렵 채집 시대에 예. 그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고 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12시간 잠을 잤대. 그리고 하루 사냥을 가서 뭘 이런 거 열매를 따오면 3일을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맨 모임은 옛날 얘기하고 그러니까 신화가 생긴 거예요. 그냥 구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네. 그리고 춤추고 왜 보면은 숲에서들 춤들 추잖아요. 굶으면 그렇게 뭐가 배불리다 그렇게 춤을 추겠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들 가만히 보면 원시인들 참 불행해 보이지만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잠자고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 수렵 채집 시대는 농사를 짓기 이전이기 때문에. 근데 농사진 거는 벌써 뭐예요? 문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안 되겠다.
우리가 스스로 아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집을 짓고, 동굴 속에 사는 애 집을 짓고, 최초의 도끼, 나무를 찍었어. 그 최초의 도끼 소리가 오늘 이렇게 울려가지고, 모든 문명이 오늘 위기에 처다는 거야. 왜? 도끼를 찍으려면 금속을 만들어야 되잖아. 금속을 만들려면 불을 떼야 되잖아. 네. 녹이려면. 불을 떼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도끼자루 하나가 숲에서 꽝 물렸을 때, 그때 이미 숲은 보세요. 계속 거죠. 그러잖아. 네. 도끼가 나무로 만든 건데, 이 자루가. 네. 그 도끼 자루로 뭘 잘라야 지금? 다시 나무를 자르잖아. 나무를 자르고, 다시 새를 녹여서 또 도끼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악순환 되어가면서 오늘날의 공업화 사회가 됐는데, 이미 도끼는 농업 시대라 할지라도 도끼는 뭘로 만들어요? 산업 공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포항제철, 제철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점점 커가지고 희귀금속까지 돼가지고 하여튼 지구에 우리 대지를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구석구석까지 허벼가지고 희귀금속 커가지고 요즘에는 또 이게 중국이 막 잘 살게 되니까 막 세계의 매너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고철을 사들이니까 그냥 막 청동 막 기념물까지 다 뜯어가는 거예요. 중국에다 팔려고. 블랙홀이죠. 네.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렇게 문명론을 하다 보면은 이 평범한 한 마디, 야,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다가 이 모양이 됐구나. 그러네요. 수렵 채집민들은 그런 걱정 안 하고서도 얼마든지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수렵 채집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길쌈을 하지 않고서도 어떤 신부의 드레스보다도 아름다운 백합. 네.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열매와 씨앗을 따먹고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먹기 때문에 식물들은 번식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음으로써 그 씨앗을 조분을 통해서 뿌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부 균형을 만들어 줬는데 이것을 순환을 깨트려버리고 끊어버리고 인간만의 독자적인 문명과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나 먼 곳에까지 왔다.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먼 곳에까지 왔다. 문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 그분이 어딘가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사실 제가 그 문명 비평, 문학하다가 문명 비평 많이 했잖아요. 네. 그 끝에 결과적으로 발견되는 거는 인간의 문명을 알면 할수록 지금 뭐 BT, NT 이런 걸 하면 할수록 인간의 종말이를 가까워 왔구나. 묵시록 보지 않더라도 가까워 왔구나. 이것은 무슨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 인간과 인간이 한 문명의 역사를 저 최초에 산에 꽝 울렸던 도끼 소리 하나가 네. 원폭 소리로 바뀌는 것을 바보 아닌 다음에는 인간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한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 네. 이걸 벗어나는 길이 뭔가?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된다. 인간의 지혜로는 종말을 불러오는 지혜는 있는데 종말을 넘어서는 지혜는 인간은 없다.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주 좋고 그 기가 막힌 과학자, 기술자들이 만들어놓은 그 세계가 지금 와가지고 불러온 결론은 온난화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퍼지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의술인데 그런 것들이 거꾸로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두뇌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렵 채집 시대가 어땠었는가를 알면 되돌아가지 않는 얘기 아니라 문명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메꾸어가자. 그건 자연의 소리다. 예. 새의 소리다. 네. 백합화의 향기다. 네. 일절 속에 못 고치지만 그것의 귀중함을 알면 조금씩 우리 삶이 나아져갈 것이다. 갈 것이다. 그러다 보면 종교도 믿게 되고 그때는 하나님 소리도 나오게 될 것이다. 네. 그게 이제 이 예수님의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하는 소리죠.